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는 일단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이긴 한데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오늘도 하락했고요. 대신에 애플은 중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 쇼크에서 일단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일단 주가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좀 쎄한 게 바로 간밤 홍콩 항셍 선물 지수가 2.5% 급락이 나온 건데요. 일단 이거는 홍콩을 덮친 태풍 때문에 홍콩 증권거래소가 어제 금요일 하루 임시 휴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루머가 월가에서 막 확대 재생산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당국이 지난주에 이제 야심차게 경기부양책 발표했는데 이게 증시와 부동산 양대 축을 견인하는 나름의 쌍두마차였는데 이 마차가 일주일도 안 돼서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홍콩 증시 긴급 휴장 결정에 대해서 아니 요즘 세상에 태풍이 온다고 주식시장이 문을 닫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지금 중국 당국에서 뭔가 증시 부양이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중국 상해 지수는 뭐 워낙에 중국 금융당국에서 매일매일 운용보고서 점검하면서 못 팔게 막 가로막고 이렇게 주가 관리 열심히 하고 있지만 홍콩은 외국인 비중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 증시 부양 발표한 뒤로도 계속 지금 나락을 가고 있으니까 아예 하루라도 문을 닫아 놓으면 그만큼 안 빠진답시고 나름 증시 보호 조치를 이렇게 덮어 씌운 게 아닌가 이런 루머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증시 보호한다고 시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는 거의 미국에서는 9.11 다음 날이나 했었던 그런 조치인데 이게 오히려 더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홍콩 항셍 선물지수가 간밤에 거의 괘씸죄급의 매도 공격을 당하고 무려 2.5% 급락을 한 게 이제 여기 연결이 되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흉흉한 찌라시가 또 돌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번 주 내내 우리 네일뉴스 미리보기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근데 여기 마침 중국 시진핑이 불참 선언을 한 이유가 뭐냐. 그냥 뭐 지난 그 브릭스 정상회의 때 인도 모디 총리하고 둘이 좀 신경전을 벌이다가 약간 삐졌다? 이런 것도 있지만 마침 이번 주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이죠. 이때 미국 3대 신평사 중에 S&P나 피치나 무디스 이 셋 중에 하나가 중국 신용등급 강등을 발표할 것이라는 요것 때문이라는 메신저가 지금 월스트리트에 막 확산되면서 이게 또 위안화 하방 공격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예 헛소리는 아닌 게 지난번에 미국도 부채 한도 상향했다고 신용등급 강등했는데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중국도 지금 부동산 부채 엄청난 상황이고 이게 다 중국 지방정부 재정하고 맞물려 있다고 이걸로 신용등급을 때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시진핑이 G20에 이제 참석해가지고 여러 나라 정상들하고 악수하고 뭐 1대1 면담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만약에 뉴스 속보로 중국 신용등급 강등 이거 딱 뜨면은 시진핑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중국은 진짜 그 체면을 목숨보다 더 중요시하는 문화인데 이게 그럼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무디스가 지난주 중국 그 벽계원 거기 컨트리 가든 신용등급을 디폴트 수준으로 강등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요 무디스 포함해가지고 3대 신평사 중 한 곳이 중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때리면은 이거 진짜 왕서방이 그냥 쪽팔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왕서방 호주머니에 빵꾸를 내버리는 정도로 당장 외국 자본들의 중국 탈출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위안 달러 환율은 급등이 또 나왔고 중국 당국에서 나름 이제 위험선이라고 생각하는 7.2, 7.3은 뭐 예전역에 뚫렸고요. 현재 거의 이제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이제 8월 초부터 중국 인민은행이 외환시장 개입해가지고 달러를 막 쏟아 부으면서 위안화 가치를 지키려고 나름 죽기 살기로 방어를 한 게 이 정도라는 평가입니다. 그 와중에 시진핑은 그러니까 이제 지난 8월 24일 브릭스 정상회의 폐막을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서 자리를 감췄었는데 그 시진핑 주석은 드디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신화통신을 보면은 하얼빈이네요. 여기는 그 안중근 의사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주님의 곁으로 보내버렸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하얼빈, 여기 수해 복구 현장에 이렇게 시진핑이 방문을 해가지고 거의 보름 만에 모습을 드러낸 현장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계속 은둔을 하자니 지금 민심이 또 심상치 않아서 그냥 억지로 얼굴을 내비치면서 단속에 들어간 게 아닌가 또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여기다가 이제 중국이 외산 스마트폰 공무원 사용 금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아이폰을 겨냥한 건데 중국 중앙정부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가 안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구실로 해가지고 애플 아이폰 뭐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갤럭시 사실 중국 시장 비중은 거의 1%에 못 미치는데 하여튼 이런 외산 스마트폰 기기 전부 사용 금지한다 이 조치가 이제 나왔던 건데 근데 이번에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공기업 직원들까지 이 외산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다 얘기했잖아. 자 내일 뉴스 얘기 나온 김에 인도 G20 정상회의는 오늘 이제 개막을 하는데 이것도 왜 바이든이 이미 목요일 저녁에 인도에 미리 가서 모디 총리랑 정상회의를 연다고 아니 G20 시작도 하기 1박 2일 전에 미국 정상에 이렇게 그 개최국에 방문하는 게 이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는 마침 중국 시진핑 불참 통보를 이제 찬스로 잡고 바이든이 인도를 구워 삶을 요량으로 이제 보인다고 내일 뉴스에서 분석해드렸죠. 자, 곧바로 지금 성과가 막 쏟아집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들을 사실상 모두 추방할 태세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현재 인도의 생산 공장이 있는 중국 전기차 제조사 비아디에 대해서 인도 세무당국이 탈세 혐의를 포착해서 조사하는 중이고 이미 1차 조사에서 우리 돈 100억 대 이상의 탈세를 잡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기관지 환구시보 측은 이거야말로 세무조사를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해가지고 중국 기업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광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비아디 인도 법인이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다가 인도 공장에서 전기차를 조립해서 생산 판매하는 그 과정에서 부품 가격을 일부러 낮춰서 관세를 탈세했다는 건데 이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아니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판다 이런 기업의 어떤 이윤 추구라는 그런 어떤 본질적 개념 자체를 인도 정부에서 손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비아디 케이스가 다가 아니라 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은 중국 스마트폰 해외 매출처 중에 제일 큰 시장이 바로 인도였는데 인도가 코로나 직후 이 중국산 스마트폰 관세를 급격하게 인상을 했고요. 요걸 계기로 해서 중국은 인도 현지 생산으로도 충분히 인도 스마트폰 시장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해가지고 대규모 인도에 공장을 짓고 여기 진출을 했대요. 근데 또 최근 인도 세무당국이 샤오미 특별검사를 비롯해가지고 금융당국까지 가세해서 인도에 있는 샤오미 현지 법인에 중국 불법 외화 송금을 했다는 혐의를 잡아냈다고 그래서 거의 1조 가까운 샤오미의 금융자산을 압류했다네요. 근데 이 정도 금액이면 샤오미 1년 순이익의 60%래. 그래서 이제 샤오미 측은 이거는 미국 퀄컴사에다 보내는 특허권 사용료를 송금한 거라고 항변을 했는데 인도 당국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의 신청도 기각해버렸다고 합니다. 야, 이 카레국 팩이 엄청나네요. 거기다가 이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제 미국 빅브라더가 왕서방을 완전히 이제 조지려는 이런 전략이 지금 불을 뿜고 있는 게 또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하기를 인도 고위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를 대비한 그런 군사 전략을 인도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대만 본토랑 전쟁을 시작하면은 인도군이 히말라야 국경을 넘어서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이 시나리오가 지금 유력하다고 합니다. 와 근데 올 초 기점으로 인도 인구가 중국 추월한 거 아시죠?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이걸 꼭 뭐 미국의 편을 들어줬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인도 나름의 다중동맹 정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중동맹이라는 게 뭐 어려운 용어 같지만 인도가 지난 러우 전쟁 관련해서 러시아의 국제 제재에는 동참을 거부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미국하고의 교류는 또 활발하게 늘리는 이런 그야말로 이제 다중인격자의 사랑 이런 거 같은 거죠. 와 근데 정말 듣고 보니까 지금 바이든이 이 짜장면 냄새를 기가 막히게 카레 냄새로 덮어버리려는 의도가 지금 다 나오네요. 그 와중에 워싱턴에서는 CNN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년 미국 대선 바이든과 트럼프 양자 대결을 하면 트럼프가 46%, 바이든이 44%로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는 요것 때문에 지금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의 경우는 지난 8월 달에 긴급 체포돼가지고 그 머그샷 찍고 그걸 이제 정치적 탄압 내지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연결시켜가지고 나름대로 굿즈도 팔고 이런 뒤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대요. 그럼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제 사람들이 바이든한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고령이라는 건데 나이가 많다고요. 바이든이 42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81살인데 내년에 재선을 하면 이제 86살까지 미국 대통령 임기를 수행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트럼프가 이런 거 보면 진짜 전략에 뛰어난 사람인 게 맞는 것 같은 게 왜 바이든이 그 전기차 전환 정책 요거를 쓰면서
전통 미국 자동차 공장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졌다. 그래서 자기가 내년 미국 대선 공약에다가 바이든 전기차 전환 정책을 아예 전면 폐기하겠다고 이제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파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전미 자동차 노조 UAW랑 트럼프가 이제 손을 잡기 직전이라고 네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최근 퓨 리서치의 서베이 결과 전기차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나마 연령대별로 18세에서 29세까지만 전기차 구매를 선호하고 나머지 다른 연령대는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는 것은 정당 지지자별 구분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전기차를 안 사겠다는 비율이 70%, 사겠다는 비율이 20%. 그럼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거랑 정반대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게, 전기차 구입할 수 있다는 응답이 56%, 안 산다 30%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서베이에 대해서 이 퓨 리서치의 결론은 뭐냐면, 젊고 도시에 살며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일수록의 전기차 구매 의향이 높다.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미국 내 전기차 선호도 조사가 곧 바이든 지지율로 이렇게 앞으로 남은 그 미국 대선 그 1년 2개월 기간 동안 꾸준히 활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당연히 주식시장도 여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테슬라 이제 최근 주가 하락을 여기 연결시키는 건 좀 그렇고,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과 전기차를 동일시해서 공격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선거 전략 차원에서, 본인 지지자들 대부분이 몰려있는 지역이 일명 러스트벨트라고 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비롯해가지고 대부분 미국 전통 자동차 공장들하고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그 표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그렇다고 이제 테슬라 미국 직원만 13만 명에 달하는데 전기차를 아예 없애버리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아예 전기차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바이든의 전기차 전환 계획을 손보겠다. 그게 이제 뭐 2030년에는 미국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10대 중에 7대는 전기차가 굴러다니게 만든다. 뭐 이런 이제 정책 패키지 자체를 폐기하고, 테슬라 같은 전기차 전문 제조사들은 그대로 둔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뭐 도요타의 경우만 봐도 지금 전기차 전환에 소극적이면서 줄창 하이브리드만 밀고 있는 이유가 다 있지 않나. 결국은 전기차가 이제 테슬라 같은 전기차 전문 제조사들은 나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또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은 가솔린 반 전기차 반의 그런 정반합의 형태로 가지 않겠느냐는 이런 시나리오에 일본은 따르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도 배터리 수요는 당연히 지금보다 늘겠지만, 현재 K2차전지 관련주들이 야무지게 계획해놓은 그런 실적 전망만큼은 못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 유가 상승세나 전기차 인기가 식고 있는 이런 게 다 바이든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이 돼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미국 증시 핵심은 저는 요거라고 보는데, 앞에 말씀드린 UAW, 즉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관련해서 지금 UAW 측이 이제 요구하는 거는 임금 앞으로 4년 동안 40% 인상한, 요게 합의가 안 되면은 다음 주에 이제 즉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당장 테슬라는 물론이고 K증시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도 이제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뭐 아시다시피 UAW는 우리로 치면은 금속 노조 형님들급으로 당연히 친 진보 성향의 단체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 바이든을 공식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바이든 전기차 전환 정책 때문에 당신들이 이렇게 굶어 죽게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를 막 들쑤셔 놓다 보니까 바이든이 이제 또 죽을 맛이고, UAW는 지금 배신감에 막 몸을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은 UAW가 미국 자동차 제조 3사 측이랑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 파업은 없을 것으로 나는 믿는다. 이렇게 눈치 보기성 또 바이든 특유의 간보기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UAW 측은 정서가 안 좋죠. 아니 저 새끼 믿고 찍어줬는데 지금 자동차를 전부 그 장난감 같은 전기차로 바꾼다 그래가지고 우리만 실업자 되게 생겼다고 지금 속았다고 뒤통수 맞았다고 난린가 봐요. 거기다 지금 이 UAW의 이제 노조 위원장 숀 페인이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같이 가려고 거의 손을 잡으려고 마음을 굳혔다고 전해지는데, 이게 뭐 공식적으로 이 UAW 전체의 트럼프 지지 선언으로 연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나에게 투표를 해주면
내가 바이든의 매드니스, 즉 광기를 완전히 끄장내겠다고 지금 성명을 UAW 측에 전달했다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사측과 UAW 측 의견 차가 지금 워낙에 크고 뭐 당연히 임금 인상안의 그 비율이 안 맞는 거죠. 또 노조 측이 요구하는 40% 임금 인상안을 진짜로 들어주면은 그거는 이제 또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실적에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UAW 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실 이 UAW 파업 우려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 주가는 뭐 크게 반응이 없는데 정작 뉴욕 증시 2차 전지 그 소재랑 양극재 제조하는 엘버말 주가가 계속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간밤에 1.7% 추가 하락하면서 이번 주에만 8% 넘게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드디어 $90대에 올라섰고요. 이제 전 세계 인구 90%가 살고 있는 북반구가 겨울에 들어가기 전에 사우디가 오페크 플러스 회원국들까지 전부 감산에 끌어들일 경우 연말 유가가 $100를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미국 대형 정유사들은 다시 만면에 미소를 띄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들이 바로 트럼프의 가장 큰 후원 기업들 지지 세력 로비 세력들이죠. 이 와중에 바이든은 이번 주말 G20 정상회의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갖고 귀국을 할지 궁금한데 제발 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나 여기 끌어들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뭐 G20 1박 2일 전에 도착해서 한다는 게 인도 자극해가지고 중국 때리기 이거 열심히 한 건데 이거야 뭐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나 인도군이 뭐 히말라야를 넘어서 중국 본토를 공격해 여기 이 시나리오에 뭐 환장을 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큰 감흥이 없을 거잖아요. 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녁 이번 주 일주일치 뉴스를 아예 한꺼번에 전해드리는 한주 뉴스 미리 보기 라이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주말 상황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이제 주말에는 제발 이제 HTS, MTS 그리고 이제 경제 뉴스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시고요. 내일 일요일 저녁에 월요일 직전 월요병 케어 프로젝트를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